네,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차선. 단속 현장에 최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경찰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차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립니다. 이렇게 경찰차가 사이렌까지 켜고 단속을 벌이는데도 차들은 텅 빈 2차로 대신 1차로를 정속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아반떼, 2차로 주행 당차세요. 2차로 주행하세요. 아반떼, 2차로 주행하세요. 추월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다 줄줄이 적발되지만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변명은 가지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분명히 2차로 온 것 같은데 잠깐 깜빡해서 2차로 잠깐 갔다가 빼들었잖아. 1차로 정속주행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버금가는 11대 중과실로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 사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더욱이 1차로 위반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발되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 벌금도 있어요? 범칙금이 얼마 나와요? 1차로 지정차로제의 정착을 위해선 경찰이 정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차로 주행 중인 차량, 2차로 등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등등.